네가 하는데 이게 원래 이거 이제 그 디터미넌트 계산하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이제 그 배수학에서 배우는 이제 치환 이제 퍼뮤테이션과 관련된 건데 결국은 이것들에 곱해가지고 그것들로부터 이 양을 구하는 건데 그 치환에서 쭉쭉쭉 계산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 하는 건데 여기서도 거기 이제 좀 따와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저거랑 이제 똑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같아요. 혹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결국은 이게 지금 아홉 개가 있는데 아홉 개를 뭐 일일이 이렇게 다 구하지 않고 좀 편의상 쉽게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걸로 갈게요. 그냥 그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. 그죠? 어떻게 하냐면 1 곱하기 요거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는 똑같이 나와. 6개죠, 항이. 이 한 6개거든. 6개에서 저거 이렇게 묶어내면 똑같이 나와요. 네.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딱 해도 돼요. 여기서 어떤 걸 이렇게 해도 돼요. 여기서 예를 들면 1 지금 내가 한 건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했잖아요, 여기.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뭐 이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골라도 되고 아니면 여기 거 이렇게 골라도 되고 여기 거 이렇게 골라도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.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2 이거 만약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고른다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해가지고 2 빼고 여기 있는 거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 1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. 네.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같이 나와요.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전개해보면 이거랑 식이 똑같아. 이거랑 식이 다 똑같아.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 다르게 해도 마찬가지야. 네, 다르게 해도 다 똑같거든요.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이것들을 이제 세 개씩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이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. 예, 그래가지고 예, 곱해져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.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 이 3 곱하기 3 행렬의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, 전부가. 예,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여기서 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든지 이제 2 곱하기 2들의 어떤 그걸로 예, 유니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룰이 있으니까 요거 좀 지울게요. 예,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요거 해보고 쉴게요. 요거 지울게요. 요거 뭐 설명만 한 거니까 지울게요. 이제
곱하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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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요거 안 겹치는 거 그리고 2 2 곱하기 요 요거 여기 지금 2행 1열이잖아요. 그러니까 2행 1열 제외하고 나머지. 그래서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. 이거는 지금 행렬이니까 그리고 1 곱하기 이거랑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요거 요게 3행 1열이니까 요거 1 1 2 마이너스. 그다음에 분모 갈게요. 분모는 한 번만 계산하면 나머지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? 한번 하면 아까 분모 계산한 거였나? 그죠? 분모 계산한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왔죠? 봅시다. 이거 나온 거지. 요거는 똑같이 이거 할게요. 그냥 이렇게. 그래서 1 곱하기 1행 1열 빼고 요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두 번째 1 곱하기 요거 2행 1열이니까 빼고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3행 1열 3 곱하기 1 1 2 마이너스 이렇게.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약간 그 애매했던 게 뭐였냐면 중간에 어떤 거는 플러스하고 어떤 거 마이너스 내가 붙였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. 이제 번갈아 가면서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이제 좀 예,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.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. 그래서 여기 2는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,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. 예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플러스 그대로 하면 되고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 플러스고, 여기 마이너스하고,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고. 예. 예. 그게 가지고 있는 그게 좀 있어서 그래요. 자,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, 그러니까 그거래요. 요거는 1행 1열이잖아요. 1행 1열이라서 지수가 1 더하기 1이잖아요. 2 짝수예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마이너스 1의 몇 승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요거는 1행 2열이잖아요. 그럼 이 마이너스 1의 3승이라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, 그 다음에 요거는 1행 3열이라서 이 4승 되잖아요. 그럼 짝수라서 플러스 되고, 요거는 2행 1열이라서 홀수 돼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. 네, 뭐 그렇게 보면 돼요. 예. 자,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. 우리 암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? 자, 1 곱하기 요 계산은 얼마죠? AB-BC 마이너스 3. 네, 마이너스 3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0이겠죠? 같으니까. 네.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 값 계산하면 얼마지? 마이너스 10이 맞죠? 마이너스 3이 1개, 3개니까 4개 있으니까 이게 같이 나왔죠? 네. 위에 거 볼게요. 위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 이거 계산합시다. 첫 번째 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. 그리고 두 번째 거 계산하면 0이죠. 같으니까.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. 그러면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나? 그러면 x 값은 얼마란 얘기야? 그죠.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1이라는 얘기지. 그래서 x 값은 1이에요. 돼요? y값, z값 똑같이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? 자,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심한 쉬는 시간에 그죠? 지금 53분이에요. 3분까지 10분 쉬었다. 그 다음 시간에